윈도우 10에서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윈도우 창을 누르고 요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시작 화면에 고정하기를 하면요. 이 타일을 시작 메뉴에 고정하시겠습니까? 할 때 예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찾아가는 것보다 한 번에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화면을 누를 때 여기에 앱이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앱을 누르면 앱 제거 이런 걸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끌어다가 내 위치를 여기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도 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크기 조정이 있는데 크기 조정을 넓게 하면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싶으면 여기를 클릭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시작 화면을 이렇게 누르면 이미 여기 이렇게 됐고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앱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 앱을 여기서 없앨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이게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와서 설정을 눌러서 설정에서 여기를 통해서 앱을 없애는 거죠. 앱을 없애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를 고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왼쪽 마우스네요. 제거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제거. 그리고 여기서 yes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이렇게 하면은 제거가 될 겁니다. 자 확인을 했죠. 그러면 제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마우스를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제거로 가서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yes라는 걸 계속 눌러줘서 제거를 확실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 확인해서 제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렇게 게임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제거하고 싶으면 제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여기에서 이걸 진짜 제거하겠냐 뭐 이런 게 나오니까 yes라고 기다려줘야 되고 이렇게 제거가 완료되면 확인을 눌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 보통 다시 가셔서 조각 모음을 이거를 최적화하면 좋겠는데요. 이 조각 모음은 시작 화면에 이렇게 두었지만 여러분께서 시작 화면에 없을 경우는 여기를 누르면 여기에 조각이라고 이렇게 치워볼까요? 조각이라고 치면 조각, 여기에 조각 모음 최적화가 나오죠. 그럼 이거를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해서 시작 화면에 넣기를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미 넣어져 있으니까 제거가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그냥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열립니다. 그리고 이 C 드라이브를 최적화해 주면 조금 더 컴퓨터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 최적화는 예약을 해서 늘 자동으로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 변경을 눌러주면 여기 빈도를 매주 하겠다, 매일 하겠다 이런 게 있죠. 근데 보통 저 매주로 돼 있으니까 그 매주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기를 하면 조금 더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